자, 이렇게 2016년 네,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6년 한 해는 여러분들 정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담을 곳이 없도록 예, 흘러넘치도록 이렇게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죠. 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고 복을 만드셨고 예, 그래서 오늘은 이번 2016년 예, 표가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대로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이 다른데, 그래서 오늘은 예, 노아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믿음으로 살아간 노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아들을 예 가인을 낳고 또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예 죽였죠. 예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그 후에 아담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셋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의 자손 중에 아주 오랜 세월 후에 태어난 예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세기 6장 9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인으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기에서 완전하다는 것은 진실함에 있어서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극찬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노아 같은 극찬을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예. 2016년도에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노아 같은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에 예, 노아가 사는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부패했습니다. 땅에서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하고 또한 악인들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았습니다. 존귀함을 얻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무수한 죄를 범했고 이 죄를 억제할 징벌할 임무를 받은 권력자들이 그것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더 죄를 지으며 활동 버젓이 활동하고 사는 그런 악한 시대였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생각과 모든 사람의 계획이 악했습니다. 마음이 망가져 있었죠. 모든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방법과 의도가 굉장히 악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노아 시대요.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선함이 가득합니까? 악함이 가득합니까?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너무 악함이 예, 가득하죠. 어떤 성도가 며칠 전에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뭐 좀 물어보려고 상담하려고 하는데 직접 통화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남편분께서 나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게 내가 지금 불법인데요. 어떤 곳에서 돈을 100만 원 이상 주면은 합법으로 만들어준대요.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곳에 돈을 내고 내면 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하고 제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아, 이 성도가 되게 지혜롭구나. 본인이 아무리 말해도 본인 말을 안 들으니까 목사님한테 직접 통화하라고 직접 그 전화기를 저에게 건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분을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예,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형제님은 이 불법을 합법으로 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돈이 들어도 정말 해주면 얼마라도 돈을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100만 원만 달라 하는 건 별로 큰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사람이 일을 진척하면서 또 누구 만나야 되고 지금 좀 어려운데 얼마 더 드려야 되는데 돈 좀 더 주세요 하면은 어떠시겠습니까? 했더니 그래도 또 드려야죠. 예, 합법으로만 되면 예, 돈이 얼마가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대방이 그 형제님의 당신의 그 마음을 잘 알아요. 돈을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돈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형제님은 중간에 돈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될 때까지 해보자 하고 계속 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일이 잘 될 경우가 있고 일이 안 될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일이 안 될 경우에 그분이 당신을 합법으로 만들어주지 못했을 경우에 그 계속해서 들어간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돌려줄까요? 그러면 안 돌려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사이가 나빠지고 근데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내가 신고하겠다 하면은 그 사람은 신고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면은 당신이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 체류하시는 분이 불이익을 당하고 강제 출국을 당하는 그것이 우리 한국의 법이기 때문에 당신이 더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무리 돈을 주고 그 사람이 합법으로 바꿔주지 않아도 그 사람을 상대방을 신고할 수 없다는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당신을 합법으로 만들어줄 길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법무부에서 동포정책을 담당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불법을 합법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그러니까는 동포정책을 담당하는 분이요. 지금 우리 과에서 내 손을 거치지 않고는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 수가 없는데 그것 또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자 불법을 합법으로 바꿔줍시다 하는 정책을 만들었을 때 그런 법을 발표했을 때만 가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발표가 되면은 그 사람에게 돈을 몇백만 원 주지 않아도 몇만 원만 있으면 모두가 다 불법을 합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인데요. 지금 우리 동포 정책에서는 불법을 합법으로 바꿔줄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해준다고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은 사기치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참 이렇게 한국에도 그분은 돈을 돌려달라고 해도 안 돌려줘도 된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의 약점을 알고 그 동포들의 간절함을 알아서 그 합법이 되고 싶은 그 간절함을 알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돈을 뺏어가는 사기를 치는 이 고의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마음이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이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네, 정말 눈 크게 뜨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노아 당시에도 이래의 성격은 다르지만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다 심판하겠다. 물로서 이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겠다 계획을 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과 가축과 공중의 새까지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끌어끼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노아예요. 노아까지 멸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세상을 심판하려는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노아는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이 계획을 이 홍수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면서 노아에게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4절 어떻게 하면 이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자, 6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자, 이제 물로서 심판을 할 것이니까 그 물 위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 배,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방주를 하나님께서는 만들라고 하십니다. 자, 배를 고페르나무로 만들고 이것은 삼나무의 일종이죠.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을 칠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을 내고 문을 내라고 하죠. 역청은 송진으로 만든 일종의 아스팔트이고 방수제 역할을 합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게.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배 안에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들어가고 모든 생물은 암수 한 상씩 방주로 들어가게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믿음이죠? 그런데 이것이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가 하면은 120년. 자, 120년 동안 홍수가 안 났어요. 해가 쨍쨍합니다. 해가 쨍쨍하고 물난리가 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데 이 노아는 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홍수 나면 들어가겠다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노아 보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비웃죠? 미쳤다. 돌았다. 정신이 나갔다. 그냥 비방만 했겠습니까?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욕하고 참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받았지만 노아는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드는 일을 예,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노아 같은 사명을 받았다면 12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준행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비방해도 끄떡없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이제 2016년 여러분 교구장 여러분 집사 여러분 지역장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1년 동안 끄떡없이 예, 하는 것도 어렵죠. 이것을 120년 동안 끄떡없이 예, 흔들리지 말고 하라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것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 많은 친척들은 많은 가족들은 친구들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교회 가면 돈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예, 물어보죠. 돈이 나오고 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차비 씁니다. 일당 버립니다. 당장은 손해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손가락질하고 특별히 헌금하시는 분들은 예, 신우 올케까지 전화해서 헌금하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오늘도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예,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 자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보살펴 주실 것이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천국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하여 우리는 그 말을 믿고 의지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내 마음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체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고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에 미리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노아는 예, 1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꾸준하게 노아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이요, 넓이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입니다. 그 안에 3층으로 짓고 창문을 내었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규빗은 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이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주로 한 45cm에서 50cm 이 정도 되죠. 그러면은 300규빗이라면은 이게 약 137m 정도 되죠.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서부터 저기 끝까지 이 본당이 한 서너 배 더 되는, 옆으로 한 두 배 정도 더 되는 이런 배를 노아가 만들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 배는 돛대도 달라고 하지 않고 노를 만들라고 하지도 않고 완전 사각으로 통짜로 된 이런 배를 딱 모양까지 정해주면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 이렇게 큰 배를 뭐하러 만듭니까?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상식대로 배는 이래야 되는데 왜 돛대는 안 만듭니까? 왜 노는 안 줍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명령에 의구심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되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잘 믿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내 좋은 대로 해석을 해서 내 좋은 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가정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 참 큰 은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멘. 결혼을 하면은 자 누구를 떠나라고 합니까? 부모를 떠나래요. 이 말은 부모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봉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고 주권적으로 독립하라는 것입니다. 새로 만든 그 가정의 주권을 신랑 신부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살았습니다. 부모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서 그런 것에서 자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자녀들 결혼시키고 떠나보내십니까? 자립시킵니까? 아니면 내 소유로 착각하고 데리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들 둘을 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아들을 키우느라고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는 아들이 나한테 보답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이 참 잘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한테 잘하던 아들이 자기 마누라한테 더 잘하는 거예요. 좀 속이 상하지만 아유 뭐 지네들끼리 잘 살아야지 이해를 합니다.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분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모두 부부가 다 직장에 나가니까 이제 열쇠를 가지고 아파트 열쇠를 가지고 낮에 들어가서 살짝살짝 청소를 해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아들이 참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청산 니네들은 이게 뭐니? 이렇게 살아서 어떡해? 아이고 좀 아껴야지. 아이고 좀 정리 좀 잘해야지.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세대의 방식대로 이 젊은이들이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마땅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걸 참겠습니까? 표현을 다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부가 말은 못하면서 좀 불편했던가 봐요. 주일날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었어요.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다 직장을 나가니까 잘해주느라고 김치를 한 통 담아가지고 그 멀리서 버스를 타고 김치통을 가지고 아침 일찍 띵동 문을 눌렀는데 안에서 아들이 나오면서 문을 안 열어주고는 엄마 고기 앞에 놓고 가세요. 참 나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제발 그만 간섭하라는 거죠. 김치 안 줘도 좋은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살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죠. 일요일 날은 우리끼리 좀 쉴 수 있도록 그냥 놔두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그렇게 착한 아들이 아침에 문을 안 열어줬겠습니까? 그 부모의 간섭이 싫은 겁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됩니다. 그죠? 잘 해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젊은 부부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불편한 거죠. 그러면은 이 두 고부 간에 아들 엄마 간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지겠죠? 그럼 화목하지 못하고 평화가 깨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결혼한 아들 며느리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지네들이 알아서 살도록 뚝 떼서 보내고 그냥 급한 일 있을 때나 좀 가보고 잘못한 일 있으면 불러서 훈계를 하되 좀 일일이 간섭하고 들여다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 화목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 키웠으니까 너 나한테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현명한 부모는 그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기뻐하면 그것이 행복한 것인 줄 알고 며느리 도망가지 않으면 그것이 복인지 알고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너무 자식을 끼고 있는 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자녀를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 고부간의 갈등 만들지 마시고 예, 김치 안 단 거 먹으면 사 먹고 예, 안 사 먹으면 굶든지 놔두세요. 예. 요즘 SNS가 발달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좋은 말씀이다, 좋은 설교이다 하면서 많은 것들을 자기 교구 식구들에게 아는 사람에게 퍼다 나르고 있습니다. 참 그것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참 해를 끼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우리 성도들은 아직 이제 그런 신앙의 성숙도 이렇게 연륜이 짧아서 그런 거를 잘 분별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성도들은 좋은 거 나쁜 거를 잘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틈타서 이단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활동합니다. 그러면서 마루의 좋은 편지인가 뭐 이런 것도 계속 보내는데요. 그건 이단이 더 많이 보내더라고요. 참 좋은 말씀을 보내면서 믿음 좋은 척 접근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끼치고자 하는 영향을 끼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SNS는 예, 지나치게 활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동영상을 보내주었는데 그 동영상에 봤더니 어떤 목사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는데 저거는 안 되고 이거는 안 되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직접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하셨대요. 직접 나에게 계시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걸 듣고 아, 저 목사님은 직접 말씀을 듣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이후에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으로 보낸 분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보내시고 그 이후에는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계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은 신약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밤에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하는 말은 그냥 꿈이에요. 예, 그냥 착각이고 그냥 이야기예요. 그것을 내가 이것을 들으니까 새로운 계시를 나는 받았다 하면서 전하는 사람은 사이비거나 이단이고 악령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구별할 줄 모르니까 분별할 줄 모르니까 그런 말에 끌려가면서 그런 사람이 보내준 우리 만나자 하고 더 좋은 데 있다 하면 끌려가는 이런 현상을 나는 보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 말은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는 어떤 말씀도 사람에게 직접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정말 말씀으로 귀에 대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건을 통해 환경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인 걸 확신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할 때도 있지만 직접 나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경 예의 말씀을 새롭게 주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나쁜 것에 영향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른 신앙생활은 자 SNS 보고 검증되지 않는 거 자 이 사람한테 나눠주고 저 사람한테 나눠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다. 남들 잘 하지 못하는 거 저런 거 저 사람 어디서 저렇게 다 봤지? 굉장히 좀 우쭐거리게 됩니다. 내가 새로운 문물을 잘 다루네 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좀 돋보여질 수도 있지만 바른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진중한 신앙은 진실한 신앙은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아는 말씀 따라 살아가기도 얼마나 바쁩니까? 주일날 듣는 설교 말씀 가지고 일주일 살아도 되고요. 우리 교회에서 나눠주는 성경 구절 암송하면서 일주일 살아도 되고요. 날마다 성경 말씀을 펴가면은 그 속에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보다가 모르면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 성경 구절은 해석이 안 됩니다. 전화해서 여쭤보면 되고요. 우리가 토요일날은 너무나 많은 성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많은 성경 학습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중사랑교회를 통해서만 신앙생활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막 무분별하게 떠다니는 그런 카톡이나 인터넷에 다니는 동영상이나 문자나 자막이나 설교나 이런 것에 여러분들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중사랑교회 직분자들은 깨워서 바른 신앙생활의 본을 교구 식구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그런 건 너무 퍼다 나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120년 동안 이 홍수가 나는 것을 준비하고 배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않았습니까? 깨닫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7장 23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노아를 따라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받았어요. 예, 생명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죠. 그러나 그 이후에 노아가 하는 이야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비방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홍수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믿지 않고 그를 찾는 자에게 나아가는 자를 상주는 이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지옥으로 가고요. 멸망당합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흥청망청 살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유혼과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노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멸절될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것을 비방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계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이지 않은 것을 바라고 믿으며 견디며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 노아는 믿음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믿음을 견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20년 동안이나 이 믿음을 견지하고 살아갔던 노아를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도 변함없이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제 노아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물로 심판을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이와 같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믿음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인정하신 노아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노아처럼 아무리 오랜 기간일지라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주 안식일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일 있으면 나오고 일 있으면 일하러 가고 일 없으면 나오는 것도 좋지만 그건 내 방식이죠. 하나님께서는 매주 주일 성수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준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